사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분의 부음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짠하고 아팠습니다. 마광수 교수, 고 마광수 교수 얘기인데요. 네. 김수민 씨도 눈물을 흘렸지만 마광수 교수의 부고를 접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뭔가 좀 슬펐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유는 마광수 교수가 이런 말을, 이런 상황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퇴직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굴곡이 심한 게 좀 억울하고 돼서 지금 약간 좀 우라병이 났어요. 소설이 아예서라기보다는 한국이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그 책은 제가 잘 아끼는 책인데 저는 우리나라 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또 제가 이렇게 고생한 걸 동정하는 사람보다는 저 사람 변태라는 둥, 상마라는 둥 이렇게 꼬리표만 붙었어요. 참 그 허탈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마광수 교수님의 부고 소식과 함께 그런데 김수민 씨에 대한 소식이 좀 많이 들렸어요. 네. 그래서 좀 소란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택시를 타고 갈 때부터 뭐 나도 따라 죽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또 김수민 씨가 마광수 교수하고 친분이 있는 듯한 뉘앙스의 얘기를 하면서 택시 기사가 위태롭다고 느끼고 신고한 걸로 이게 전해지고 있고요. 일단 최초의 보도가 나왔을 때는 자해를 했다 빈소에서 이렇게 전해졌지만 자해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후추에 이제 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이후에 조금 또 논란이 됐던 것이 김수민 선생님 측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왔던 것이 마광수 교수하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깊은 애도를 느끼다가 네. 그렇게 약간 해프닝이 벌어졌다라고 했지만 마광수 교수하고 같이 작업을 오랜 세월 했었던 연출가 뭐 즐거운 사례라든지 이런 걸 같이 했던 그 연출가에 의하면 전혀 친분이 없었다라는 거죠. 김수민 씨하고 마광수 교수하고 전혀 친분이 없었다고요? 전혀 친분이 없었고 뭐 커피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니었었고 나는 마광수 교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설령 만약에 친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왜 죽고 나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오느냐. 차라리 생전에 도움을 드리지. 왜냐하면 정년퇴직 이후에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친구였다면 살아생전에 돌봐드렸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어느 것이 진실인지 뜻밖의 좀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빈소에 좀 약간 술을 드시고 가셔서 더 감정이 격해졌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광수 교수. 제자들은 세상은 마광수 교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지만 마광수 교수 제자들은 마광수 교수를 어떻게 봤는지 들어보시죠.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 이러셨어요. 그 가장 불운한 거, 불행한 것은 창작을 법이라든가 세상의 논리가 평가를 했다는 거죠, 사실. 그게 비극이지. 마 교수님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권력으로부터의 이제 탄압이라고. 도대체 권력이 강단에 서 있는 교수를 이렇게 제자들의 경외심, 존경심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인생이 순탄치 않고 파란만장했다 보니까 평소에 좀 우울증이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 우울증을 넘어서 그러니까 그 울화병이 있었다라고 울화병.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90년대에 신촌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가자 장미여관으로 뭐 즐거운 사람, 네. 나는 야한 여자 좋다 이런데 공전에 히트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실제 제 기억에 그때 이제 90년대 중반에 강의를 하시다가 그 현장에서 긴급 체포돼서 보면은 그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연대에서는 찬반 논쟁이 지금 붙었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보면은 세월이 그 사이 한 10여 년이 지나면서 이 그 성에 대한 것도 많이 개방되면서 재평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와 같은 재평가가 일어나면서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좀 그와 같은 억울함이 덜 했을 텐데 특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형사 처벌이 되고 하면서 퇴직은 했지만 명예 교수가 되지 못해서 생활고도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그 후문이 들리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상과 같은 어떤 천재 사실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윤동지 연구로 박사를 받았고 20대에 그 국문학 교수가 됐을 만큼 천재성이 있었는데 어떤 그런 문학적인 어떤 우리나라의 기여를 더 이상 못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저 또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아마 저 당시가 이제 전두환 노태우 이 시절인데 방금 그 지인분이 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권력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당시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저런 책을 썼다고 권력층에서 직접
이렇게 압박을 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992년에 긴급체포가 됐던 상황으로 볼 수 있고 마강수 교수가 당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유럽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체포되는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그러게요. 현 시대상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었는데요. 그 당시가 이제 뭐 노태우 정부 시절을 볼 수 있고 마강수 교수 입장에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에 대한 담론에서 좀 솔직해지자. 겉으로 근엄한 척하면서 밤에 룸싸롱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내가 편하게 글을 쓰는 사실의 솔직함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나는 오히려 이런 솔직한 담론을 가지고 나도 야하고 너도 야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시대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한 얘기들이 그러면 현재 2000년대를 살아가는 시대상이 받아들여졌어야 마강수 교수 입장에서 그 억울함이 좀 덜할 텐데요. 이 즐거운 사라 이후에 2011년에는 돌아온 사라라는 책을 또 출간하게 됩니다. 네. 즐거운 사라는 여전히 금서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러한 담론들을 얘기하려고 했지만 세상에서 마강수 교수에 대한 재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정년 퇴임하고 나서도 이 명예교수로 임용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마지막까지 책 한 권 그리고 한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아닌가에 대한 많은 우울증을 좀 가지고 돌아가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당시 마강수 교수를 압박했던 분들은 돈과 권력을 가지고 밤에 룸사롱 같은 데를 가면서 나의 창작에 대해서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잣대를 들이댔다. 시대의 우울한 그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짧게 그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방금 리포트 보셨는데 그 특수학교 그러니까 조금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학교 좀 하게 해달라. 참 이렇게 같이 있기가 참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실제로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예.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뭐 그야말로 두세 시간씩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현실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서울 지역을 보면 크게 말하자면 이제 그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임대주택이라든지 또 어떤 사회적으로 좀 약자의 그 주거 형태가 서울의 강서구와 노원구 이쪽에 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런 시설들이 다 이런 쪽으로 몰리느냐,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런 입장도 말하자면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안해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원래 학교 자리이기 때문에 학교를 만들어야 예. 되고 또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이제는 인식도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 장애인과 비장애인들 같이 뭐 구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식이 돼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말하자면 마을의 집값이 떨어진다, 오른다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 과거지향적인 태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은든 찾아서 장애인 아이를 가진 부모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변호를 맡던 분들이 이제 이경재 변호사, 네. 정유라 변호 못 맡겠다 이렇게 됐네요. 사의계를 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은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계기가 된 것 같고 이것 토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1심 선고에서 징역 5년이 나오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경재 변호사라든지 최순실 씨에 대한 변호인들 입장에서 정유라 씨가 제대로 된 연락도 안 받고 소통이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변호인들의 이야기인 건지 실질적으로 의뢰인인 최순실 씨도 사실은 이제 정유라에 대해서 이 모녀 간의 정을 끊는 정도로까지 이제 완전히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건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뭐 지금 그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 간의 관계 속에서 재판이 더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경재 변호인 측에서는 뭐 신뢰가 마이너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유라 씨 측의 변호인이 과거에 했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신뢰 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나는 내 변호인 신뢰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도 또한 또 이제 당사자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의사로 확인하고 난 뒤에 뭐 도저히 변호를 못할 상황이 뭐 살긴 해요. 이런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그게 정해진 게 없어요. 지금 집에 만나질 못해요. 그렇죠. 변호사가 그 집에 찾아가고 하는 게 그게 뭐에 그렇게 찾아가지 않고 이제 전화로만 컨택을 하는데 뭐 안 받았지. 네, 연락이 잘 안 돼요. 뭐 이렇게까지 사회가 틀어진 게 사실 정유라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그 사건인데요. 네. 그 당시 영상 한번 보시죠. 오늘 갑자기 나오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왜 생각 바꿔서 나오셨나요? 저 누구 연락 받고 오신 거예요? 갑자기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나오시게 되었죠? 어떻게 나오시게 된 겁니까? 야밤에 젊은 여자를 데리고 나와요. 8살 있다가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못 삼성하니. 이제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아주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면 정유라 씨가 검찰 편에 섰고 자기든 변호인하고 대통령 어머니. 최순실 씨 어머니 쪽. 네. 그러니까 딸은 검찰 편. 네. 어머니는 변호인의 변호를 받고 있는. 전혀 완전히 딱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변호사 선임 계약을 우리가 그 법적으로 봤을 때는 위임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신뢰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깨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으로서는 사실 위임 계약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상 그와 같이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 변호인과의 협의를 깨고 검찰에 갔다라고 한 것은 외형 그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정유라 씨가 이 변호인들에 대해서 사실상 불신을 해서 스스로 해임을 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요식상으로 이제 위계약 해제서를 지금 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그 이경재 변호사 측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보수담 증인이라고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호인과는 연락이 안 되고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정 씨 지인을 통해서 보면은 여전히 그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 측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앞으로 이제 2심 그 본인 그 어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정유라 씨의 입장이 어떨지는 말 안 해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유라 씨가 조금 호화호식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엄마 최순실 씨의 그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를 공격하고 있는 검찰 편에 서 있는 딸에게 어머니가 지원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건가요? 네. 그 경제적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완전한 경제적 지원을 끊으려면 지금 살고 있는 빌딩에서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재 거주지는 그 굉장히 호화로운 빌딩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정유라 씨는 덴마크에 있던 시기부터 아이를 직접 돌보기보다는 아이를 돌봐주는 분이 계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대 초반에 정유라 씨가 그 어린아이를 혼자서 돌보면서 모든 일을 생활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모 역할하는 분에 대해서 월급이나 이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엄마인 최순실 씨가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낼 수 있을지 이건 좀 의구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어머니가 경제적 지원을 끊더라도 정유라 씨에게는 아버지 정윤혜 씨가 있는데 이혼하고 나서 사실은 좀 그동안 거리가 있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는 아버지 정윤혜 씨를 간간히 만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최순실 씨와의 관계보다는 아버지 정윤혜 씨에게 조금 더 의지하고 있을 확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동안 인연을 좀 끊었다고 소식이 들려졌던 정윤혜 씨와 정유라 씨. 지난 7월 정윤혜 씨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혜가 본 지도 한 몇 년 됐고 연락할 수도 없었고 알지도 못하고 전화하고 참 안타까웠고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버지랑 연락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주 연락하십니까? 아버지랑 연락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과거 영상인데요. 정유라 씨는 이제 어머니 최순실 씨와 있고 아버지와는 연락 안 하는 사이였는데 지금 어머니와 딸이 서로 공격과 방어하는 검찰과 변호인 편에서 갈라서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 거네요. 결국 그 아버지 정윤혜 씨 입장에서는 외손자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결국 딸 그 정유라 씨뿐만 아니고 이 그 손 외손자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로 그 충분히 어떤 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로 지금 그 엄마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는 지금 6개월 넘게 지금 그 구치소에 있는 상태고 아이가 있고 경제적 지원이 끊겨졌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관계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변호인 측의 얘기가 그 들리는 거에 따르면은 이 정유라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조차 지금 끊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될 것인지 또 그것이 악화돼서 지금 경우에 따라서 지금 정유라 씨가 지금 미승 빌딩이라고 있는 엄마 빌딩에 살고 있는데 이 엄마 빌딩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정유라 씨는 정유라 씨를 유독 좀 안타깝고 애틋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 장면 보겠습니다. 걔가 성남 쪽에서 안 좋은데 누가 그걸 나타냈지? 그 기억이 나는데 중3때 소망 그만두고 하겠다. 내가 생각하는 마지막 꼰대 아버지 엄마에 대한 힘들어했어. 이제 왕따를 많이 당했지. 부모가 잘못해갖고 애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너무 어린 나이에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